그나저나 그 조작한 저 피해자들 이야기 들으나 마음이 서늘한 게 너무 아프다게 삼촌. 그 진진한 그 억울한 세월을 어떤가 견디방 살아실 건고에 다 걔나저나 이 사삼 때문 아닐까게. 그렇죠. 예. 걔도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사상 피해자들 물리치료도 해주고 심리치료도 해주는 센터가에 그 아유. 시청 위로 보면 고상 동산이시다게. 잘생겼네. 그게 센터가 성계때 넙디다게. 나도 들었지만은 그런 센터가 어르신들이 좀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맹구삼촌 그 사삼 트라우마 센터에 혹시 아는 사람 없을광? 어떤 이용하는지나 좀 알아보게. 너넨 아주 더 누게 모르기 바라면 나한테만 초자 내려 초자 나가. 센터 하면 모르는 센터가 있나? 카센터, 서울센터, 어? 주민센터로, 어? 드라마 센터도 나가. 저 아는 후배가 있어. 네. 여 오순국이라는 저 후배니. 아, 네. 진짜라? 저 아이가 4.3 연구소이실 때부터 형또 일을 요망지게 잘 놓고. 이게 요번에 그 트라우마 센터 부센터장 돼서 그냥 전화 아까 연결했쥬. 저 오순국 우리 저 후배 와서. 예, 오순국입니다. 오순국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4.3대가 아마 밤밤실 건데 오늘은 어디서 일냄새 지금? 아, 오늘은 이제 가시리에 4.3때 돌아가신 그 유해가 발견이 되어서 그 유해 현장에 나와 있어요. 예. 양케 뭐 그 유해들은 그냥 어떤 분들이 희생된 것과? 아이고, 가시리는 그 우리 남자 주군에서는 제일 그 리단위로 피해가 많은 데오다. 근데 이번에 그 마을 주민들이 증언에 따라서 그 희생자 내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내일 그 보고회를 햄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다. 아이고. 고생햄신 게. 세상 고생햄수다. 그 사상 트라우마 그 센터는 어떤 곳일까? 아이고, 사상 트라우마 센터 참 그 우리 4.3 때 우리 많은 우리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이런 죽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아픔을 가지고 지난 70년을 살아왔다. 그러한 유족들이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 와서 그 심리적 치유 그리고 그 물리치유 등 그런 그 육체적 치유들을 함께 하면서 그 어떤 일상적 공동체를 그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근데 이거 유족이면 다 가능한 거 맞음? 사삼 유족의 1세대 유족, 1세대 유족이 한 18,000명 정도 되는데요.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그런 그 1세대 유족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젊은 우리 2세대 유족들도 그런 그 심리적 아픔이 있으면 저희들 트라우마 센터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삼촌들의 영도 막 궁금해요. 맞지? 이거 돈 내야 되는 건가? 아, 이거 돈 내는 거 없다. 그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전부 무료니까 많이 와줍소. 어떤 프로그램들이신 거예? 일단 그 트라우마 센터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일단 심리 상담이고요. 네. 또 수많은 예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문학 치유, 음악 치유, 원예 치유, 사진 치유, 미술 치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이제 가을, 겨울, 여름, 그 야외로 나가는 그 소풍 프로그램,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네. 프로그램 받고 난 다음에 반응들은 어떤 햄수가? 아, 지금 만족도가 아주 그냥 그 만땅이고요. 우리 또 트라우마 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트라우마 센터에 오면 다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면서 작년 한 해만 그 누적 이용자 수가 무려 만 명에 다다람수다. 아이고. 발전하고 있수다. 그 생존 피해자나 유가족 중에는 나이 많으셔 분은 그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화요일 두 팀으로 나눠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상담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방문 치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냄새 소감수다. 예예. 이저 70년 넘은 세월 동안 쌓인 한이 얼마나 깊을 거라게. 맞추게. 어쨌든 이저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사삼 피해자 분들이라든가 우리 유족들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좀 어떻게 형 대해줘야 될 공고이.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와준 우리 사삼 유족들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하는 이런 우리 제주도민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73주를 맞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아이고 하여튼 고생들 많이 햄석에 그저 1년도 안 되신 이 만 명 이상이 이용했다는 것은 우리 그 관계자들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라게. 아이고 친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이고. 저 지금도 그 발굴 현장이나 막 바쁜데 이거 저 특례원 전화 통화한 것도 고맙고
예, 저 예. 센터나 이런 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어서 우리가 보내주고매. 이번에 우리 명부 삼촌네 대파 농사가 잘 됐거든요. 예, 예. 예, 그거 좀 갖다 안내 카마슴. 아, 이거 가져오면 저희들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 저희 당근도 가져갔구나, 당근도. 야. 하여튼 저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해 줘요. 아주 죽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진짜 고생 없어. 아, 고생해요. 또 박수 한번 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흠게도 이런 트라우마 센터 이 전문가들이 네. 모여서 그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하고 오니까 참 안심이 됩니다. 아, 이용자가 겨우 많군요. 우리 코로나 19 끝난 거 한번 가자. 가게 한번 가야 되구나. 대파들러. 나 헛마디만 해도 되구나. 경영. 순이 삼촌 작가 그 현경 작가가 번거라 때 덥디다게 사삼의 그 대학살보다 사삼을 잃는 것이 더 무서운 거래니. 맞아, 공감돼요. 그런 말. 우리 얘기에 우리 도민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도 사삼을 잊지 마라. 그 사삼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들을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보듬어주고 같이 손잡아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것 알마에. 맞아. 이번에 그 사삼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예, 조작간첩 피해자 지원 조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 사삼 트라우마 센터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지금 아이고 이거 너무 다행이다. 저랑 많은 분야에서 사삼의 아픔과 치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삼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후세에게도 이걸 계속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힘을 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우리 말장씨들이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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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